안녕하세요. 보라의 누나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받은 지좀 됐는데요. 그래픽 릴릭북 세트로 받은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굉장히 무거운 박스가 왔었는데요. 이 박스랑 겉에 이렇게 다섯 개의 보라색, 다섯 개 노트가 들어있었어요. 이게 다섯 가지 노래가 담겨 있는 북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다섯 개가 온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이제 저희 보고 그 노래를 적어보라고 아니면 노래를 만들어보라고 준것 같아요. 이거를 제가 열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 이게 나오고요. 아, 이거는 그냥 브랭크예요. 여기다가 저희가 아마 가사를 쓸 수도 있고, 저희 보고 한번 써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이게 다섯 가지 노래잖아요. 그래서 이게 다섯 가지가 다 있어요. Save Me 있고, You Never Walk Alone 있고요. Butterfly, House of Cards. 이거는 런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가 두개 들어있어요. 그 책에 있는 그림을 스티커로 만들어줬어요. 굉장히 종이 재질의 스티커네요. 그 다음에 그 각자 노래에 대한, 그러니까 다섯 개니까 파일이 또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어요. 이렇게 파일 다섯 개 들어있습니다. 책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. House of Cards입니다. 이거는 이렇게 보게 되어있거든요. 이렇게. 죄송합니다. 그다음에 You Never Walk Alone인데 이거는 책이 굉장히 예쁘게 색감이 너무 좋네요. 너무 예쁘죠? 계속 보여드릴게요. 너와 나 함께라면 웃을 수 있으니까. 와,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Save Me입니다.
이거는 이렇게 트레싱 페이퍼로 되어 있어요. 이 까만 어둠 속에서 나는 이렇게 빛나니까 그 손을 내밀어 줘, save me, save me. 죄송해요. 저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버렸어요. 조용히 책을 보시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. 이 부분 좋아요. 우리가 돼줘서. 너무 힐링이 되는 책 같네요. 그다음에 버터플라이. 이책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. 색감이. 너무 예쁘죠? 이거는 이렇게 책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손 대면 날아갈까? 부서질까? 겁나, 겁나, 겁나. 제가 보기엔 이쪽은 좀더 희망적이고, 여기는 아직 혼자인 것 같아요. 이제, 그러다가, 이 책이 하나가 됐을 때는 이제 모두가 만나서 밝은 기운을 주고 있네요. 책 너무 예쁘죠? 그 다음에 런입니다. 저희가 콘서트 가면은 언제나 앵콜 송을 하면은 나와서 불러주는 노래가 런이죠? 이건 옆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. 다시 런. 굉장히 신나는 노래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어둡습니다. 너무 이제 외롭고 힘든 일상에서 저희 탄이들의 노래가 그런 것 같아요. 지치고 힘들지만 Don't tell me, don't tell me. 또 이렇게 또 책이 이렇게 커지네요. 다 띄게 해줘.
책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히 봤는데요. 콘서트 가고 싶네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번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